아, 네. 이렇게 윤석열 퇴진 촛불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국민들인데요. 논란 광경도 많이 목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깨어있는 촛불 국민들이 촛불 행동 조직을 만들고 단단하게 결집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촛불 인원이 최근에 좀 줄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내년 총선에서 탄핵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전히 국힘당을 청산할 때까지는 미워도 민주당을 밀어줘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최근 민주당 혁신위에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기대도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진짜. 국민들이 직접 촛불 전략을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장기 집권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을 전진 배치시키고 선관위를 윤석열 지인으로 장악하고 있고 최근 국정원 댓글 공작을 벌인 원세훈, 8.15 특사로 가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촛불이 어떤 신지를 가지고 헤쳐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하면, 국민들 중에 일부는 거의 광적으로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상당수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지지가 없어요.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30%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거기서 더 늘어났다 줄었다 하죠. 이 사람들이 합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윤석열 투쟁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뭐 멍청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안다고 봐요. 심지어 국힘당 지지자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알고 네, 있다. 자기들도 알고 자기도 있어요. 공격하니까 지금. 네. 그래서 알고 있을 텐데 윤석열 정권이 문제가 있다, 끌어내려야 된다에 대해서도 대체로 저는 공감대가 이미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70, 80% 이상.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을지. 또 끌어내리고 나면 어떤 세상을 만들면 우리가 좀잘살수 있을지,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전에 또 쓰라린 경험도 있었죠. 촛불로 끌어내렸더니 별로 바뀌는 거 없이 이 모양이 꼴이 나고 윤석열을 탄생시켰다. 이런 데 대한 분노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같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싸움을 하고 싶은데 흥이 잘안 난다랄까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이제 원래 희망이 제기될 때 움직이거든요. 된다 싶을 때. 그런 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사막에서 막 걸어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아, 나 진짜 죽을래, 너 이상 할 힘이 없어, 이럴 때 저기 오아시스 있어, 그럼 막 뛰어서 일어나서 뛰잖아요, 막. 갑자기 힘이 막 아, 생기는 힘이 막 거죠. 팍 치솟잖아요. 희망이에요, 희망. 이게 희망의 힘이거든요. 탄광에 매몰됐던 그 광부들 얘기를 그린 것도, 아내가 이제 엉망진창이고 다 이제 절망하고 있다가 밖에서 구조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뭐 소리를 통해서 알려줘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이 차서 질서 정연해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우리 주의가 갑자기 도전해지고. 잘 버텨서 무사히 나오는 그런 거 영화라도 아마 어디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것의 결정적인 계기도 결국 희망이에요. 그 매몰 사고 때도 갇혀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사실 희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잃은 것은 뭐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는 인계점을 돌파했지만 그 희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주려면 일단 반 윤석열 전선에 다 결집해야 되겠죠. 총 결집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결집만 하는 데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집된 예를 들면 반 윤석열 퇴진본부든 뭐든 간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그런 전선체에서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고 이런 개혁을 하겠다, 우리가 시급하게 당면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걸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고 설득하고 합의를 보고 그 전선에서 목표로 같이 제기하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럼 저거를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한국 사회에. 민주당이 혼자서 뭐 개혁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지금 상황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민주당을 희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국힘을 청산할 때까지 민주당이 일단 다수당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소수 정당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그 총선 때도 탄핵 의석을 밀어줘야 된다, 200석.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도 안 하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엄청 당 내부가 치열하거든요. 너무 와닿는다. 근데 지금도 안 하는데 그 말투가. 그러니까 와닿네. 그게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지금도 안 싸웠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민주당을 고쳐가지고 데리고 가야 된다. 여전히 그걸 유일한 방법처럼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쳐요. 근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박들이 대거 공천된 상태에서 다수당이 됐다고 치죠. 다 하기 싫을 것 같아. 저는 그러면요. 뭐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정계 개편? 네. 아, 내각제로요? 윤석열 정권이 빼갈 거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1차 목표는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기는 거겠죠. 네. 그게 안 될 때도 생각하겠죠. 자, 안 됐을 때는 수박들을 최대한 캐비넷을 협박하든 당근으로 끌어들이든 끌고 갈 거라고요. 근데 수박들은 거기에 끌려갈 사람들이 맞거든요. 네. 충분히 끌려갈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영구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지배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한 게 맞아요. 개혁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정계 개편 시도가 성공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완전 개혁적인 인사들로 공천을 해서 환골탈태하자는 한 정계 개편 시도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아주당 밀어줘봤자 여소야대 다시 바뀌는 거죠.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박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지금. 그렇죠. 네, 다음 총선은.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혁적인 인사들 전진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당내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없어요. 인물 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진보정당이랑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싫지. 수박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싫어해. 이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 흐름들도 계속 생기고. 네. 막 다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 그러니까 확고한 방법은 정말 그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촛불을 계속 확장시키는 거.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당에 막 다 들어가서 그걸 바꾸자.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도 하신단 말이죠.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압박 투쟁을 해야 된다.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해서 민주당이 개혁된다고 이 구조가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좀 걱정이 많습니다. 혁신안이 이번에 관철돼서 뭐 예를 들어 공천을 아주 잘했다라고 하면 지금보단 낫겠지만 인물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음 총선 때 민주당 압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당이냐와 상관없이 개혁적인 인물들이 많이 당선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정계 개편 시도하면 이쪽도 해야죠. 네. 민주당 깨버린다든가 분할을 해버리면 민주당 내에 남은 개혁적 인사들이 새로 탄생한 진보정당이나 시민정당과 합쳐서 다수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국민들은 전 총선에서 개혁적 인물을 뽑아줘야 된다,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개혁적 인물을 알아보는 방법은 뭔가요? 그러니까요. 공익추구형 정치인을 알아보는 방법. 그 사람 행적을 봐야죠. 살아온 삶? 네, 살아온 행적을 봐야죠. 일단 잘 모르면. 잘 살았지만 배신한 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쭉 지조를 지키고 잘 싸우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치의 길을 걸어왔는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열심히. 잘 되는 길을 건 사람 많아요. 그렇죠. 꽃길 걸은 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할 일을 하면서 걸어온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 비전을 봐야 되겠죠. 뭘 얘기하는지. 뭘 하자고 하는지. 근데 비전은 다 똑같아요. 기본소득 얘기해요, 다? 기본소득 얘기하는 분위기면 또 다 할 겁니다. 총선 되면 다 기본소득 걸 거예요. 제 생각은 확실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책으로 가려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행적을 봐야지, 그럼. 아, 행정을 보는 방법밖에 없군요. 저는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이제 촛불에 나온 사람. 아, 촛불에 나온 사람. 나온 날짜가 중요해요. 나온 날짜.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왔느냐, 후반기에 나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후반기에 나온 사람들은 수박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좀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개혁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다 나올 때 나오는 기한을 알려주세요. 아, 기한이요? 어떤 기한이요? 기한은 이제 100만 촛불이 이제 시작됐을 때 나오는 사람들은 안 치는 거예요. 100만 촛불 전? 전에 기준으로? 나오신 분들. 그리고 발언한 사람들 말고 참가한 사람들 기준으로. 혼자 나와서 참가하신 분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용미 의원, 뭐 윤미향 의원 이런 분들은 연설 없어도 그냥 참여하세요. 어제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소수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소수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 개혁적인 사람을 찾는 것보다 촛불을 꾸준히 나오신 분들이 정치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데서 발굴이 막 돼야 되는 거죠. 좋은 분들이. 네. 그래서 저는 뭐 정당들도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 진보 정당의 역할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총선까지 6개월 남았는데 혼잡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한두 달 안에 이제 혼잡해지기 시작할 건데 국민들의 판단을 정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들 기대를 총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총선만 끝나면. 총선 때 우리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200명 뽑으면 윤석이 탄핵시킬 수도 있다. 이걸 마지막 또 희망으로 생각하세요. 총선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정계 개편에도 실패하면요. 공안 통치로 갈 거예요. 국회 해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갈 우리가 밀렸다. 뭐 이제 국민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을 표로 보여줬다 그래서 아유, 잘못했어요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 자기 정권 재창출 못하면 다 감옥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다? 지들이 지금 막 네. 하는 짓을 보세요. 자기들이 정권 잃을 거 예상합니까? 아니요. 안 하고 있거든요. 뒤가 없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얘들은 자기들이 영구 집권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갑니다. 무슨 짓을 해서 갈 거예요. 그 선생님이 초반에 대선 딱 그 끝나고 나서 지지율 상관없이 그냥 폭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들 안 믿었거든요. 폭주 어느 정도 지난달까지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잼버리를 보면서 아 어느 정도는 없는 거구나. 그냥 끝까지 갈 놈들이고 그럼 우리도 그런 사생 결단의 자세가 아니면 이길 그렇죠, 수 없다. 그렇죠. 이걸 뭐 타협해가지고 서로 막 설득해서 안 돼요. 국민의힘이랑 막 윤석열 좀 좋아지고 이런 거 막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네. 협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지금. 전선에서 국민들과 싸울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국회가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니면 국회도 해산당할 겁니다. 이게 또 예언 방송이 되는 거죠. 국회 해산됐을 때. 아니, 지금 경찰 장갑차 동원한다든가, 공산주의, 공산당 발언 자꾸 던지는 거, 네.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놈들. 다 잡겠다는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이걸로 몰고 가겠다는 거야, 안 되면. 그 광복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이어서 얘기하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반윤석열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을 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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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인 찍겠다. 네. 이미 포석 다 깔았어요. 깔고 있습니다. 이제 때만 열리면 할 거란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뭐 다 아는 사실이고 냉동인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왜 윤석열이 자꾸 이 얘기를 꺼내냐 이런 얘기를. 밑밥을 계속 까는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왜 8.15 경축사같이 중요한 자리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얘기를 하느냐. 뭔가 의도가 있어요. 밑밥 까는 건 밑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깔다가 이걸 빌미로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할 수 있다. 네. 박정희도 그렇게 밑밥 깔다가 결국엔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그 명분은 그거였어요. 그죠? 좌파 세력, 좌경 세력, 척결. 항상 얘네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저는 윤석열 스타일이면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고 또 그런 집단이라고 봅니다. 네. 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산당은요, 중국에 있거든요, 일단. 네. 그럼 중국에 있는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돼요. 윤석열. 그 북쪽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노동당이에요. 아, 맞네요. 거기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 그래요. 스스로도. 네. 노동당의 그 이름도 공산당은 중국하고 일본에 있어요. 그 윤석열이 타도해야 될 대상은 중국이네요.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거예요. 김용호가 얘기했잖아요. 시진핑 제거해야 된다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진짜 제거해야 될 대상.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한미일 삼각동맹도 이렇게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아니, 모든 게 다 한 큐에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준비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네, 더 강하게 우리 국민들이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